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일곱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귀 있는 자는 이런 말이 꼭 있어요. 그리고는 이기는 자는 하는 요 두 단어가 있어요. 그 일곱 교회가 이 말은 뭐냐면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의 일곱 가지의 교회들을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일곱 교회 안에 꼭 귀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꼭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말로는 이긴다 했는데 영어로는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극복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렇게 힘든 라이프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모든 게 잘 풀리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하는 그런 라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은 20주년도 있고 또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들과 연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주님이 몇 가지를 주세요. 오늘날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중에 우리를 무슨 시대라고 공부했죠? 지금 무슨 학년의 대학교? 대학교 졸업반 시대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고요. 또 교회 시대를 말세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한이 그것을 말세지중 말세다 이렇게 우리가 또 공부했죠. 근데 참 이런 가운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남북이 첨예하게 갈려져 있고 이 북쪽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키피디아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10대 종교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민족의 우리가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15만, 20만 명을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민족은 이슬람에도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20만 명씩 집어넣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면서 또 밑에 지금 남쪽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게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에 내보내고 있고 또 십자가가 전국에 깔려 있고 이민자들이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오픈하는 게 교회고 그리고 미국에도 이 서양 사람들 신학교에 가면 한국인이 20%에서 30%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이 이제 1.5세 2세들까지 합해서요. 한국 학생이 신학교에 안 다니면 그 신학교들이 문 닫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리고는 한국어로 하는 교회 지하실에서나 한국어로 하는 신학교가 셀 수도 없어요. 미국 가면요. 그러니까 1년에 수천 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에서만 나오는데 한국은 또 뭐 말해서 뭐 합니까? 엄청나게 이 기독교가 대유행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를 둘로 갈려놓고 북쪽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고 남쪽도 왜 점점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이게 복음 전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광장 정치라고 그러죠. 이 광장에 나와서 이 데모하는 정치예요. 이런 정치들은 과거에 불란서 혁명 때도 이런 식으로 있었고 또 1917년에 러시아의 볼셰빅 혁명 때도 그랬고요. 또 뭐 택통 혁명 때도 그랬고요.
이 모든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 광장 정치들을 해왔어요. 그걸로 해서 큰 사건들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의 그 촛불로 인해서 정부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냐 이거예요.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서초동 진보 데모와 이 광화문 보수 데모가 엊그제 다 있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 숫자 가지고 경쟁하고 이 숫자도 불리고 새싸움하고 극단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앞이 양보할 기세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국가 앞날이 아주 암울해지는, 뭐 누구나 다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가만히 보면요, 한쪽은 친공산주의 그룹이에요. 친사회주의 그룹이에요. 그리고는 반복음주의 기독교 그룹이에요. 종교다원주의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만만찮아요. 거기다가 언론들까지 다 가세돼버렸어요. 대부분의 언론들 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의 보수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 두 그룹이 평행선을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복음주의를 외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주변에다 말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나도 이 보수 그룹의 데모대에 가서 같이 데모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밌겠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산고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산고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했죠. 그 산고들 우리 공부를 몇 가지 산고들을 공부했어요? 네 가지 산고들을 공부했어요. 이 산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두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두 마리의 짐승을 요한이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그 두 짐승에 대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이제 설명할 기회가 올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네 가지의 산고들이 일어난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두 짐승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두 짐승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 두 짐승들은 뭘까? 지금 계시록 13장 말씀이에요. 이 첫째 짐승은 이렇게 보면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란 거는 알죠? 뭔지요? 네 가지 있죠? 적이란 뜻이, 안티란 뜻,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against. 그리스도를 against 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in opposition. 반대. 그리스도의 진짜 그리스도와 반대쪽에 있는 in opposition. 그 다음 세 번째는요, instead of 또는 in place of 뭐뭐 대신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 false Christ, 거짓 그리스도. 이것을
적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적 그리스도란 말이요, 안티라는 뜻이 그런데요. 이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말세 때 되면. 근데 말세라는 건 교회 시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그랬죠. 많이 나왔어요. 공격을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세 지중 말세인 오늘날은 그 빈도가 또는 그 강도가 그 정도가 더 크고 더 파괴력을 가진 적 그리스도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그걸 짐승으로 표현했어. 짐승은 항상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베드로는 짐승을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짐승을요. 근데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지만 사탄의 자녀들을 짐승이 표현하거든요.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요. 이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면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로마 카톨릭, WCC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종교적 적 그리스도와 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적 그리스도, 사회적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는 서로가 일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이 두 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컨트롤하는 그룹이 있어요. 요 그룹이 신세계 질서를 지금 주창하는 그룹이 있어요. 신세계 질서. 미국 달러 1달러 뭐 거기 써놔 New World Order라고 그래요. New World Order 그래요. 다시 말해 신세계를 만들자. 인간 세계를. 그게 뭐냐면 후천년주의 사상에 기독교인들인데도 뭐냐?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자. 사람 사는 아주 좋은 낙원으로. 소위 이 사상을 가진 기독교 그룹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룹이에요. 그런 말 들었죠? 이 프리메이슨은 이게 귀족 그룹들이에요. 예. 이 메이슨이라는 말은 뭐냐면 돌 가지고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석공들이라고 그래요. 이건 예루살렘 성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훨씬 전에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의 아들이 나와요. 가인의 아들의 그 아들 중에 에녹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성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창세기 10장에는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이 나중에 창세기 11장에서 성을 무슨 성을 지었어요?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을 짓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계급들이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유럽도 가면 다 돌문화 아니에요? 돌로 다 건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경제를 다 지고 있는 그룹들인데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때쯤 돼서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아주 조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전 세계를 손에 쥐자. 그러면서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그룹들이 또 그 당시에 나타난 일루미나티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루시퍼 이름 알죠? 루시퍼란 이름에 루시퍼는 뜻이 뭐예요? 빛을 바라는 자예요. 일루미나티란 말은 빛을 바라는 자란 소리예요. 예. 자세한 것은 내가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과 거의
종교개혁 이후에 또 나온 그룹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 예수회라고 그래요. 제수이시라고 그래요. 로열라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제수잇 그룹이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파워 그룹이에요. 정치 파워 경제 다 지고 있는 그룹. 그래서 이 제수잇 그룹과 일루미나티와 이 프리메이슨이 다 같이 일을 해요. 하면서 뭘 하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점령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불필요한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열등 족속들은 제거해버리고 그분들의 그 문헌들을 웹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아주 소수의 인구만 살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스러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지고서 사람들을 다스리자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사상이 있어요. 이것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 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성 바벨론이라고. 큰성 바벨론. 이 큰성 바벨론이 나중에 예수님의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편없이 무너뜨려버리고 다 불못 속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때 살고 있는데 요 사람들 신세계 질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다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죠. 글로벌리스트란 말 들었죠. 한국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글로벌리스트. 네? 세계주의라 그래요? 네, 세계주의자. 영어로는 글로벌리스트예요. 이 세계주의자들이 다 이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세계 신세계를 만들려면은 정부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경제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종교도 단일화시켜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단일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일화시키는데 통제사회로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인간 통치를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도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란서 혁명도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제수잇들이 뒤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 때문에 유럽이 사회주의로 급격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광장 정치를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혁명도 이 그룹들이 그렇게 해서 왕권을 러시아의 우리 자라고 그러죠. 자. 그 왕권을 없애버리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해서 똑같이 장개석, 그 다음에 이 청나라, 이 모든 왕권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게 독재주의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은근히 지금 이 그룹 속에서 같이 노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이 그림으로 쫙 그려질 때가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짐승인 누구예요? 종교적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교황으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이제 교황에다가 그 뒤에 예수회가 있고 그 뒤에 또 WCC가 딱 있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란 사람이 이 사람은 이 그룹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지금 락커펠러니 뭐 미국의 유명한 뭐 다
부자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트럼프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글로벌리스트예요. 그래갖고 반글로벌리스트는 뭐냐면 세계를 지금 한 통으로 다 한 통 속에 넣으려고 하는 이 그룹들에 반대해가지고 뭐 하냐면 내셔널리즘을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국가주의예요. 자국 중심주의. 그럼 나오자마자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미국을 위해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세금도 미국 경제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금 때린다. 그리고 니네 나라들은 니네 나라 중심으로 해라 모두.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즘을 브레이킹하는, 깨는 일을 트럼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근데 항상 보면은 항상 반대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붙여주세요. 항상 갈 때 반대 세력이 항상 있지만 주 세력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 틀 안에서 친중을 하죠, 사회주의 하죠, 그 다음에 문 정권 안에 있는 그 스텝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젊었을 때부터 쭉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이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이 로마 카톨릭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 예수회에 들어있는, 예수회. 무서운 그룹이에요. 예. 예수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회 사람들이 중국과도 다 연계되어 있고 다 한통밥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반미주의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만두고 지금 이쪽 그룹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쪽이 되면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반대 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세력이, 지금 이 New World Order, 이 신세계 이 운동이 계속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했단 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3장, 14장, 15장, 즉 18장까지 쫙 보면요. 제가 자꾸 말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이것은 없앨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산고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런 산고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요,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도 쓰세요. 거기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은 파괴자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에게 말해요. 이사야서 54장 16절에. 그 당시에 보면 이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또는 어둠도 내가 창조했다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솔로몬은 악인도 쓰신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잠언 16장 4절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뭐냐? 네 후손이 장차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오리라. 기가 막힌 말씀 하셨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한쪽 귀에 들고 한쪽 귀로 아마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아들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곱의 자녀들
시대에 야곱은 그때 살아있었지만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요셉이 팔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형들인 나빠서가 아니죠. 예? 그렇게 팔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다 거기서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 내려오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고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도록 디자인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 4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출애굽하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유월절 사건,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큰 역사적 사건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바로왕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었단다 이런 말 쓰세요. 강팍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나중에 놓게끔 하시는 거예요. 딱 400년 차가지고 그 전까지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이나 7장 3절이나 그 강팍하게 하셨단 말은 한 7, 8번 나와요. 출애굽기 이 바벨론 왕이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다 노예화시키고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사건 586 사건이죠. 주전 586.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악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악한 왕인데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그렇게 눈물에 선지자 아니 예레미야에게 그러는 게 예레미야야 그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에게는 죽일 놈 같지만 내 종이다. 내가 필요해서 저놈을 사용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한바탕 고생을 시켜서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각이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 다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언제 살았어요? 네로 왕에 아주 기독교인들 다시 말 그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건 바울부터 베드로 그 모든 크리스천들 바울의 제자들을 그냥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죽이고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엄청난 핍박을 준 왕이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 노릇했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주후 54년에서 68년. 알지만 또 적어놓으세요. 네로 왕이 54년에서 68년까지 왕 노릇한 다섯 번째의 로마 제국 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했는데 우리 한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54년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바울이 몇 차 선교여행 때? 53년부터 57년이 뭐예요? 3차 여행이죠. 3차 여행 53년 시작하면서 어디를 바울이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그렇죠? 에베소에 가서 뭐 했어요? 그분이. 두라노 서원을 연 거예요. 그게 53년이에요. 언제까지 드라노 서원을 열었어요?
5년까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 한 100여 명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중에 한 30명은 어디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선교 일, 교회 개척하며 그 일들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가서 이제 열심히들 복음 전할 때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드러나서 오늘 세웠을 때 53년에 세워놓고 1년 딱 있다가 네로 왕이 왕이 된 거예요. 54년에. 그때부터 이분이 기독교인을 힘들게 할 때 로마서를 언제 썼어요? 바울이? 57년이죠. 로마서를 57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네로 왕이 54년에 왕이 돼가지고 57년에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의 그 서신들 속에서 반정부에 관한 데모했거나 반정부 네로 왕 죽일 놈이라고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큰 그림 본 사람이에요. 아,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이 사람을 세웠구나.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그 유명한 장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딱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높은 분들은 다 예수님이 임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나 선한 왕이나 다 예수님이 임명하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을 거스리거나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라고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반정부하지 말아라. 그냥 복음만 전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죽어라. 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손에 있지 우리가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적 주권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이지. 그런데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좌를 흔들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또 믿음 가진 사람들 더 많죠. 그래서 죽어라고 보좌 흔들죠. 보좌를 흔들어서 데모를 해가지고 네로 왕을 없애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베드로는 요 말하고는 1년 후에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반정부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반정부 안 하고 뭐 했어요? 바울이랑 베드로랑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어려울수록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보시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때란 거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네로 왕도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 김정은이도 없애버려요. 시진핑이도 없애버리고 또 우리 지금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정부도 때가 되면 탁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악한 정부가 있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부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뒷짐지고 기도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이 정부가 나쁘다고 데모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 분명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요.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시각이 이 큰 그림을 보질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각차예요. 그래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것을 보질 않고요. 이 짧은 시각에 보면은 요거 나쁘니까 요거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나쁩니까? 안나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주님이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악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다투는 사람들이니까 이 악이 나쁘구나 하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좋은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본보기도 돼요. 근데 자칫하면 기독교는 악을 향해서 싸움하는 이런 종교라서 잘못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악을 향해서 싸움해야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의 싸움이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을 위해서 싸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컨대 제 말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어째가 언제냐면 고난주일의 화요일이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거기 23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유대인들 있는 데서 얘들아 저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딱 말씀하세요. 그게 주후 30년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24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러는 게 이 성전이 24장 1절과 2절 우리 잘 알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제자리에 없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죠. 아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종말이 없다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종말로 생각한 거예요. 자 무너질 거라 해놓군요. 왜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그 성전 자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성전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무너뜨려버렸어요. 딱 40년 후에 무너졌죠? 자, 이게 무너질 때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요.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예루살렘 다 이제 불살라 없애려고 그럴 때 이스라엘의 네 종파 기억나시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센파, 그 다음에 열성당파, 젤롯. 이 네 파 중에 첫 세 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파가 뭐예요? 열성파들이 성전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마사다. 기억나죠? 거기 올라가서 로마 제국과 한바탕 붙으려고 그러다가 한 900몇 명이 거기서 다 몰살당하고 성전은 그냥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안 무너뜨리고도 가만 놔둬도 되잖아요. 이거 아름다운 건물인데 예수님이 이제 예? 그렇게 힘들게 지었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왜 그걸 무너뜨리게 합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내가 재림할 때 요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재림이 언제쯤 모르지만 다시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중에 아주 이 주 70년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하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 코크바라고 그래요. 바 B-A-R 바 코크바라고 그래요. 코크 우리 코카콜라 할 때 그런 코크바 그래요. 이 사람이 유명한 분인데요. 이 사람이 주후 132년에서 136년 그때 그 아주 디아스포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 지도자였어요. 이 바 코크바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전 다시 짓자. 그러니까 약 한 70년에 없어졌으니까 약 한 약 70년 후에 성전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 운동을 했어요. 그게 성전 지어지겠어요? 안 지어지겠어요? 왜 안 지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 후부터 로마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이제 살지도 못하겠어요. 성전 지을까 봐. 그래가지고는 그 땅 이름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안 그러고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름 붙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때부터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팔레스타 땅이라고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는 약 2000년 동안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 독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우리 땅이다 약 한 2000년 가까이 우리 땅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UN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왜 합니까?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식으로 또는 자기의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고 against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질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뻐하시죠. 왜? 지금 기독교 그룹들, 지금 데모하는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주님께서 이뻐하세요. 이뻐하시지만 눈이 시각이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데모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좀 평화스럽고 이 정말 이 사회주의 사람들, 공산주의 사람들, 주체사상 사람들 다 저 동해 바다에 쫓아낼 수도 없고 하여튼 정권을 바꾸자는 소리 아니에요? 예? 지금 그것이 가능해요?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지만 불교나 타종교나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합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성서와 관계없는 이제 세상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모임으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지금 막 기도하고 밤샘으로 뭐 하고 지금 뭐 연합 기도회 하고 뭐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기도 막 열심히 하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뻐하세요. 그렇지만 얘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다. 주님이 자꾸 이 궁둥이 두드려도 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면 또 안 돼요.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또요. 인간 역사 속에서 항상 필요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주님이 또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큰 그림을 전체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가서 이 프랑카드 들고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고 저 사람들
이 청와대 앞에서 어제도 밤을 샜을 텐데 주님 추웠겠네, 배고팠겠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고 거기 가서 하십시오. 제가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이런 악한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특히 우리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 이 나라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런 악한 정부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산고들은 예수님이 그랬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반드시란 말 수천 번 했어요, 제가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게 기분 좋은 세대가 아닌 거예요. 비상식이, 비윤리가 지배하는 세대고 악한 것이 성해지고 불법이 더 성해지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산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요. 그러면 이런 산고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이 중요해요.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대답은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해주면 뭐냐? 간단해요. 목적이 뭐냐면, 얘들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단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세 번째로, 분별력을 가져라.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추수꾼이 되라. 복음 추수꾼이 되라. 마지막 추수꾼이 되라. 그런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로, 들림받아서 신부가 된단다. 신부가 되면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신천신지에서 왕노릇하는 로얄 계층이 된단다. 다른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은 초점 맞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네 가지 상고 있죠?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다가 뭘 말씀하셨냐면, 복음 추수꾼이 그 반열에 들어와라,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복음 추수꾼 반열에 들어와라, 이런 걸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상고들을 볼 때 그 상고 자체 속에 파묻혀가지고 허덕이지 말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또는 난시, 생명, 시각장애자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말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불평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이러지 말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메시지를 직접 간접으로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추수꾼이 되려면은 추수꾼이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추수꾼이 분명히 이런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 추수꾼들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추수꾼들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AMI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추수꾼 역할을 하는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을 넓게 해주는 연습을 시켰어요. 시각을 높게, 길게, 깊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 시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보고는 그냥 그 사건 자체만 보지 않고 전천후 시각자, 또 독수리 시각자, 또 예수님의 신부 세계관자. 지난 시간에 제가 했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자. 그리고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시각자에. 이름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리고는 요 7000년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또 요 7000년 안에서 2000년은, 마지막 2000년은 요게 교회 시대, 말세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안에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 교회들이.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자들은 이 교회 시대에서 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고 지혜자들이고 또는 남은 자라고 그래서 또는 은혜자라 이렇게. 이렇게 은혜자는 예? 귀를 열고는 예수님이 이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설교에 귀를 쫙 열어야 돼요. 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 상고가 일어나겠다는 게 다 감람산 설교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두 장이죠. 감람산 설교.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귀가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감람산 설교에 귀를 활짝 열고는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경청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뭔지를, 그래야 다시 말하면 주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 감람산 설교에서 주 메시지가. 자, 그래서 이제 본질을 딱 찾아내면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그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이 감람산 설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본질이 뭔가요? 그러면요, 본질이 뭐겠어요? 현상들을 쫙 설명했어요. 산고들이 있을 거다.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현상들.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 이런 현상을 다 말한 다음에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마지막 때 추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비본질들은 다시 말하면 네 가지의 현상들이에요. 이 네 가지 현상들은 비본질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징조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곧 온다라는. 그러니까 예비하라는 신호예요. 준비하라는 신호고 깨어있으라는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라라는 메시지. 이 모든 신호들은, 징조들은 본질을 위한 도우미들이에요. 도우미들. 본질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도와주는
것들이. 그래서요, 이 본질에 충실한 자를 예수님께서 감람산설교에서 이랬어요. 본질에 충실한 자들을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24장 42절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랬어요. 24장 45절에. 또 다섯 처녀들인데 지혜 있는 다섯 처녀들이다 그랬어요. 25장 4절에. 또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다. 25장 21절에.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들림받는 종들이다 그랬어요. 이 감람산 설교의 전체 메시지. 요 사람들이 귀 있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본질과 비본질 이제 됐어요? 예. 예수님이 지금 본질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했어요. 그거 잠깐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전파되느냐? 만민에게. 다시 말해 내 민족만이 아니에요. 판타타 뭐예요? 에뜨네요. 내 타민족에게 다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그럴 때 이때 끝은 그냥 우리가 교회 시대의 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때 끝은 교회 시대의 끝. 다시 말해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끝이.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9절에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심판 때 13장 49절. 그러니까 이제 24장 14절의 끝은 교회 시대의 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이때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있고 너희들 미움당하고 모든 이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천국 복음이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딱 보면은 이 천국 복음 하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4대 산고들이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해석한다면 이 네 가지의 산고들이 이것을 이 천국 복음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죠? 문장을 보면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나 나가 할 일이 뭐냐면 이 네 가지의 산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도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가르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하잖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의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하고 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워가지고 귀가 뚫려가지고 여기에 꼽살에 끼려고 들어야지 기다리고 앉아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예수님의 타임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이런 걸 많이 알면서도 전혀 이런 데 관심 안 두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안 두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때가 꼭 로세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일에 바빠가지고 돈벌이에 바쁘고 뭐 놀기에 바쁘고 뭐 여기저기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짜투리 시간에만 잠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15절에도 똑같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이 감람산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든 네 가지의 산고를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이것을 딱 내가 깨달았을 때는 너희들이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때라. 다시 말하면 좁게 말하면 이 네 가지 이 산고들을 증거하러 다녀라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해라. 내가 계산해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15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가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감람산 설교의 이 내용을 내가 먼저 지식으로 꽉 채워야 돼요. 여기 지혜를 준다고 그래요. 지혜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명철이 와요. 지식은 그냥 지식이에요. 인포메이션이. 명철은 뭐냐면 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명철. 이건 뭐예요? 지식에 관한 이 인포메이션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의미.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산고에 대한 의미. 왜 이것을 허락하셨나? 그 목적이 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명철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로 무장이 됐을 때 내가 누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된 사람은 딱 사람 만나면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 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반박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다 꼬리 딱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비본질인 현상들, 이건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을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도우미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추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은 추수꾼 반열자는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것도 다 추수꾼이에요. 또 실제로 또 하는 분들도 있고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이런 사람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죽어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똑똑해도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과 부르심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리고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은 이 지식의 갈급함을 가져요. 지식의 갈급함.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이 열심히 적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명철의 갈급함을 가져요. 거기다가 이제 지혜의 갈급함을 가지게 돼. 이런 사람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그 책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민의 추수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되리니. 거기에 우리가 꼽살이란 말 잊지 마세요. 거기 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시에 딱 보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트 정리를 다 하게끔 성령님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런 교회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들림받기 위해서 다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경배와 찬송도 은혜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여기 와 계신 걸 본 사람 많아요. 천사들이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셀 모임을 가만히 보세요. 이 노트를 열심히 적은 걸 가지고 셀 모임 하잖아요. 이 셀 모임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이 셀 모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다 좀 쳐보세요. 셀 모임에 관계되는 블레싱들이 있어요. 적으세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하게 해요. 블레싱 중에. 그뿐 아니라 교인들과 교제하게 해요. 교제력을 배양시켜요. 또 세 번째는요, 지도력을 배양시켜요. 그뿐 아니라 이 셀을 통해서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줘요. 나와 좀 다른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연습을 시켜요. 그뿐 아니라요, 가르치는 방법을 배양시켜요. 그뿐 아니라요, 듣는 연습을 시켜요. 어떤 때는 말같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잘 참고 듣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보통 교육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배우려고 항상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통해 내가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강한 부분을 통해 내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그룹 역동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그래요. 이 그룹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냐면 저 사람의 약점, 강점 이런 거 보이면서요. 제가 우리 지지란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하, 각자가 은혜의 분량이 다르구나. 이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에?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믿음의 분량이 다르구나.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앵커레이지 해주고 조금 헛소리해도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들림 못 받아요. 이 들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렇게 다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조금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좀 덜 말씀하셔야 돼. 혼자서 많이 말하는 사람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 포인트만 탁 말하고 빨리 스탑해야지. 내가 다 말하면 딴 사람들은 말할 기회를 놓치버리고 그분 말만 들으려고 와서 앉아있어 이러고 편하게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듣는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이 셀은요,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내 인격 훈련하는 거예요. 품성 훈련하는 거예요. 또 헌신 훈련하고 지식 훈련하고 명철 지혜 훈련하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셀 모임이에요. 자, 이제 내가 결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왜 AMI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까? 제가 왜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본질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전부 다가
들림받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백인들의 그 메시지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10년 안에 오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오신다면은 전 세계의 정세는 엄청나게 나빠질 거예요. 경제도 나빠지고 정치도 나빠지고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요새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이 경제 이제 파탄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믿고 있고 막 이런 판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지식을 쌓고 명철을 쌓고 지혜를 쌓아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이 황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아무개가 그러면 좀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다 막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혼자만 끼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내리시더라고. 저는 뭐가 좋으면 막 내 돈 들여가지고 막 뿌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만 끼고 있어요, 모두.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확 좀 이렇게 벌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이에요. 예. 이제는 우리가 들림받는 사람으로 더 액티브하게 한번 뛰어봅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어쩌다가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이 감람산 설교가 그대로 우리 피부에 닿는 이때에 살게 하신 예수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피부에 닿으며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되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말씀에서 보이는 비본질들,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이 본질에, 추수꾼 역할하는 이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트 정리하고 셀에서 또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지도력을 배우며 셀에서 많은 것들을 서로가 나누며, 주님이 셀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셀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블레싱 내려주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책임지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AMI 교회 교인들 다 들림받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